여러분 반갑습니다. 요 귀염이들 좀 보세요. 요 귀여운 아이들 누구일까요? 한번 앞에 얼굴을 한번 돌려볼까요? 전부 다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나요? 짜자잔, 누구인지 아시겠지요? 얘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제라늄 시바라한 아이들이에요. 제가 제라늄 시바라 한다고 전번에 영상을 찍었었죠. 제라늄이 한날 한시에 다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빨리 올라오는 애, 늦게 올라오는 애, 심지어 며칠 전에 올라온 아이들도 있어요. 요 앞에 두 개는 좀 일찍 올라왔어요. 이 같은 날 제가 체종을 해서 심었어도 애들 씨앗이 더 마르고 덜 마르고 덜 연글고 그게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일찍 나오고 또 늦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막 흙을 파본다든가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이제 새싹을 이렇게 낸 아이들도 있죠. 얘들은 벌써 저렇게 컸는데 이렇게 늦게 나오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처음에 10개 이상을 제가 뿌렸는데요. 지금 현재 11개예요. 근데 큰 아이 처음에는 두 개밖에 일찍 나오는 애들은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실패했나? 근데 계속 꾸준히 물은 주고 있었어요. 창틀에 올려놓고. 그런데 하나씩 일주일 이상 차이를 두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파종했더라도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주다 보면 애들 또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씨앗 체종부터 부비부비부터 할게요. 부비부비부터 씨앗 봐라. 여기 지금 씨앗 봐라 한 상태니까 여기까지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함께 해주세요. 참 이게 파종할 때는 제가 배수층을 아래에 이렇게 좀배 모양의 화분인데요. 배수층을 아래에 깔고 상토예요, 상토. 플라이트가 좀 넉넉히 섞인 상토예요. 성공적으로 애들 다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씨는 언제 맺혀요? 씨는 언제 맺혀요? 씨는 우리가 인공수정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아파트 베란다나 뭐 키핑장이나 하우스에서 키우더라도 우리가 자연으로 벌이나 나비가 와서 해주지 않는 한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공적으로 인공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씨는 언제 맺히냐면 우리가 애기를 만들어 줄때 맺히는 거예요. 여기 속에 꽃술이 있잖아요. 꽃술. 술을 요렇게, 요 꽃술이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핀셋으로 해도 되고 붓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핀셋으로 했어요. 그래서 옆에 또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뭐 가루 같은 게막 떨어져요. 요 끝에. 술에 달리는 꽃가루가 막 떨어져요. 네. 우리가 벌과 나비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있죠. 이렇게 끝에다가. 제일 꽃이 싱싱할 때, 청춘일 때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이렇게 또 씨앗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얘도 삽목둥인데 꽃이 색감이 아주 진하고 예쁘죠. 요렇게 요렇게 해주 여기도 요렇게 있죠. 요렇게 요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수정을 인공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은 아이가 요렇게 제가 병에 모아둔 씨가 씨앗이 있습니다. 날아가지 못하게 모아뒀어요. 이렇게 날개가 달려서 날아간답니다. 바람 불면 훅 민들레 씨앗처럼 이렇게 날아가요. 얘들이 얼마나 말랐느냐에 따라서 발아가 빨리 되고 늦게 되고. 이 보세요. 이것이 씨앗이에요, 씨앗. 이렇게 생겼어요. 대를 보여드릴까요? 꽃. 날아가면 안 돼. 제가 꽃대, 요거 꽃대잖아요. 꽃대 그대로 그대로 채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뾰족하게 씨방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표시를 내줘요, 애들이.
요렇게 뾰족하게 나오면은, 아, 얘가 씨방을 만들었구나, 씨앗을 만들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 마르면 요렇게, 저는 저 바로 채취해서 얼마 있다가 바로 또 파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 또 꽃이 그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씨앗이. 그래서 쌍토에 그냥 하고요. 너무 깊지 않게 묻어주시면, 원래 씨앗 크기에 1배나 1.5배 정도로 묻어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날개를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주고 씨를 심어주면 돼요. 저는 화장지 그 티슈 있잖아요. 티슈를 깔고 한나절 보통 하루 정도만 티슈를 촉촉하게 물에 적셔서 씨앗을 그 위에 올려놓잖아요. 이 씨앗을 올려놓으면 물에 불겠죠. 그러면 우리 벼 심을 때도 벼 씨앗을 이렇게 그 불리잖아요. 불려서 모판에 이렇게 붓고 또 씨앗이 발화가 잘 되라고 콩 같은 것도 우리 강낭콩 심을 때 이렇게 솜이나 위에 촉촉하게 올려서 불려서 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얘도 조금 촉촉하게 하루 정도 하루 전 저녁을 이렇게 불려서 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종 영상이 얼마 전에 파종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이 얼마나 됐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영상을 좀 자주 올리다 보니까 한참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제라늄 씨앗 파종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라늄 씨앗 만드는 방법부터 채취 그리고 씨앗 파종해서 제라늄들이 자라나는 모습까지 오늘 한 번에 그런 아이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을 한 번에 제가 쭉 한번 연결시켜 봤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안 해봐서 어려운 거지, 몰라서 어려운 거지. 해보면 또 해서 또 이렇게 씨가 나고 씨앗이 생기고 이러면 세상 신기하고 재밌고 즐거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삽목이들이 또 꽃이 피우고 꽃을 피우고 씨앗이 거기에서 조그만 씨앗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그 잎이 자라고 드디어는 꽃이 이렇게 필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꽃 키우는 사람들이 그보다 큰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씨앗 한번 만들어도 보시고 우리 애들 시집 보낸다고 하잖아요. 씨앗도 한번 수정 부비부비 한다고 하잖아요. 한번 만들어 보시고 씨앗 채취해서 심어도 보시고 그 씨앗이 자라는 모습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